기억의 그대. 예능 신동, 춤 신동, MC 신동, 비레게 신동, 다이어트 신동, 기계 신동, 먹방의 신동. 자 여러분, 신동 중에 신동은 이분이죠. 슈퍼주니어 신동씨 함께합니다. 철판 스페셜 동그리 동동 동선배 등장. 보고 또 봐도 웃음만 나오는 분, 모든 분야의 능력자. 여러분 지금 보는 라디오 켜주셔야 돼. 아 지금 댄스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신동씨가 오셨습니다. 신동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동입니다. 나도 이 질문 해줘야 돼. 우리 박서호님이 신동보는 왜 술톤이에요? 설명해주세요. 아니더라고요. 안 그래도 오늘 영철이 만나자마자 어제 술 먹었어요. 아니요 술 안 먹었는데 잠 잘 자고 왔는데 그냥 아침이어서 사실 좀 늦잠 잤어요. 늦잠 잤어요. 아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놓고 잔 거예요. 제가 매니저만 믿고 사실 항상 전화 오면 딱 일어나니까 네네. 못 일어나는 편은 아닌데 하필이면 어제 라이브 커머스 할 때 이거를 진동으로 해놓고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늦잠 잤어요 좀 살짝. 슈퍼주니어 팀만 오면 우리 팀 불안해요. 규현 씨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얘가 3, 4부에 나와야 되는데 4부만 나왔다고 했던 얘기를 들어서. 희철이는 그래도 이제 제 시간에 왔었고요. 그래요. 네. 다행이네. 아니 우리 박수영님이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천업디가 신동 씨에게도 말이 많나요? 아니면 묵직한 형님인가요? 말 겁나 많죠. 무슨 소리예요? 묵직하다고 왜 넣으셔가지고? 이분은 묵직을 너무 안 어울리게 묵직은 저한테 어울리죠. 차라리 나는 묵직이라는 걸 들어본 묵직도 처음이고 나는 늠름도 한 번 안 들어봤거든요. 묵직 와 나 묵직이라는 데라고 왜 이렇게 어색하지? 묵직은 좀 안 어울린다. 동이랑 저랑 문자 할 일이 있었어요. 동아 그때 뭐 네가 이겨내고 힘내 이랬는데 동이가 형 고마워 아까 녹화 때 형 덕분에 내가 힘냈어. 동아 이거 동아 계속했는데 우리 신동 씨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그만하라 그랬나? 이제 됐다고. 이제 다 이겨냈으니까 문자 그만 좀 해 이제 진짜 몇 번이나 말해. 막 동희가 너무 고마운데. 아니 사실 제가 그때 아영 우리 멤버들한테 다 문자를 돌렸었어요 그때. 그래서 다들 뭐 그래 이겨낼 수 있다. 뭐 다들 원래 힘든 거다. 막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데 영철이 형만 계속 그 답을 해야 되게끔 보내는 거야. 짜증이 나더라고. 나중에는 힘든 거를 다 그냥 이겨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치. 동희가 그래서 저 형 다 이겨냈다고요. 오늘 다 이겨냈다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죠? 맞아요. 야 요즘 본업인 슈즈 활동으로 또 바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슈퍼주니어 새로운 유닛 활동 중인데 슈퍼주니어의 LSS입니다. 맞습니다. LSS. 이거를 지금 르스스 아니면 사실은 이 LSS가 이상순이라는 설이 있어요. 수근이 형이 이상순이라 그래가지고 에이 수근이가 이상순으로 LSS 묻혀가지고 그날 왠지 이상순이 더 잘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상순 선배님 죄송하시고는 아니고 죄송하고 LSS가 뭐죠? 이트 신동 시원 이렇게 셋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LSS LSS 그냥 LSS라고 불러요? 사실 그게 맞는데 조금 이제 와서 좀 아쉬운 점이 차라리 최신특으로 했으면 어떨까. 성을 다 따가지고 최신특 그거였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이미 조금. 이미 만들어놨는데 약간 지금 그래서 이번 노래가 좀 애매모호하게 되면 다음 앨범도 그냥 이름을 바꿔서 최신특 일단 아니면 LSS 최신특 이렇게 일단 외워두고 있을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슈즈 이제 유닛인데 최근 이제 신곡도 내고 콘서트 하셨죠? 맞습니다. 데뷔하자마자 콘서트까지 한 그룹입니다. 데뷔 17일 만에 콘서트를 했죠. 데뷔? 그렇죠. 우리 LSS의 데뷔 17일 했으니까. 양미진님이 약간 부석순 느낌?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한번 해외 팬분들이 너네 왜 부석순 따라하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는 부석순을 따라한 게 아니고 저희 소방차를 따라한 거거든요. 애매하게 저희는 부석순을 따라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한테 죄송해가지고 한번 시간 되면 같이 콜라보하자. 콜라보. 얘기하고 있는데 파이팅! 해야지. 우리가 부석순 정도만 되면 성공한 거죠. 사실 부석순 선배님들은 벌써 너무 성공해 있고. 선배님이죠, 그죠? 그렇죠. LSS는 이제 5세대 아이돌이니까. 여러분 소방차를 겨냥한 거지. 소방차를 겨냥한 5세대 그렇죠, LSS. 그렇죠. 자, 최신특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자 신곡 좋거든요. 이거 좋거든요. 어떤 곡인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 사실 저희가 이번에 앨범을 내면서 세 곡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싱글로 세 곡이 연달아서 나왔는데 이 곡은 또 이제 제가 만든 곡입니다.
예. 아, 동희가 작곡 작사 다 참여? 네, 제가 참여를 했고 아이디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안무 그리고 의상까지도 제가 뮤직비디오까지도 제가 만드는. 아, 원래 또 뮤비 감독으로 유명하니까. 그렇죠. 이번에 저는 신동 감독님한테 네. 뮤비를 같이 찍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아, 예전에 사실... 한번 해준다고 그랬어요 저한테도. 좀 많이 바쁩니다 요즘에. 어. 그냥 야. 요즘에 그 서울 사투리라 그래서 뭐만 하면 좋거든요. 이거 많이 하잖아요. 어, 우리 윤가인 씨가 또 오셔가지고요. 예. 좋거든요. 했거든요. 그거에서 시작돼가지고 쭉 와가지고 이걸 신나게 하면 어떨까. 그냥 우리는 같이 있어도 즐겁지 않나. 뭐든지 좋잖아. 라는 의미로 노래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신나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야 이번에 작곡 작사했으면 네? 곡 거의 본인이 많이 부르시겠네요. 원래 그래서... 예전에 슈퍼주니어 할 때는 네. 뭐 거의 딴딴딴따단딴딴 한 글자 가수로 유명했죠. 예. 주로 어떤 게 있었죠? 딴딴딴따단 미나에서 딴따란딴딴따란딴딴 미사 실버 따라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이렇게 많이 했었죠. 이번에 이제 작곡 작사 다 했으니까 본인이 분량이 제일 많겠네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셋이서 노래를 하고 셋이서 콘서트를 했거든요. 네. 파트가 너무 많아서 콘서트 때 입이 말라 죽겠는 거예요. 어. 난 그런 경험을 처음 해본 거예요. 아. 어, 노래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동시 저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네. 그냥 계속 이렇게 예. 드라마 타이즈 찍을 때 대사 한 신 세네 신이었는데 맞아. 어느 회차 저 주인공 된 거예요. 갑자기 주인공 되는 거야. 주인공 너무 하기 싫죠. 갑자기 부담스러워. 못 살리겠고.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 감독도 저잖아요. 아, 이번에 뮤직비디오. 그러다 보니까 뮤직비디오 주인공도 저예요. 와이라노. 네. 이럴 거면 그냥 솔로를 할 거라는 생각도 아~ 하면서. 예. 아 지금 이 뮤직비디오 잠깐 이게 틀어봤는데 예. 어떤 컨셉이죠? 이게 이제 레트로니까 레트로를 좀 살려보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광고들을 좀 패러디하면 재밌겠다. 아 옛날 싶어가지고. 광고 패러디. 지금 느낌 보니까 광고 패러디하고 예. 막 약간 90년대 이때 느낌이 그렇죠. 가네요. 그냥 많은 분들이 알만한 것들을 많이 패러디를 했는데 뭐 꼬꼬무도 패러디하면서 저 CF 예전에 그 꽃을 든 남자라는 브랜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했었고. 네. 아, 네. 그런 뭐, 것도 하면서. 뉴스도 같은 거 패러디, 음악 방송 같은 거 패러디도 아주 좋잖아요. 여러분 뮤비 한번 꼭 봐주시고 우리 네. 이영미 님도 LSS 노래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합니다. 아, 좋아요라고. 영미 사랑해요. 영미 영미 러브. 땡큐 베리 머치. 이 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 와 형은 진짜 다른 적이 없죠. 이렇게 해서 아, 피곤해서 제가 아영 가서 좀 쉬나 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형 대기실에서 너무 재밌잖아요. 분장실의 유재석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아 9295번님이 콘서트 다녀온 엘프예요. 오. 신동님 노래 천재예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천재 신동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세미님이 슈즈 멤버들과 유닛 했잖아요. LSS도 있고. 네. 말고도 만약 다른 가수와 앨범을 낼 수 있다면 누구와 유닛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아, 요즘에 이게 농담 삼아 팬들하고 신동 이제 솔로 앨범 낼 때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죄송스럽지만 다른 사람과 유닛 말고 혼자 솔로를 한번 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한 번씩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욕심이 자꾸 나오더라고 중간에 뮤비에 등등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나 혼자 할 거.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근데 꼭 누구랑 해야 된다 그러면 팬분들이 갈망하고 있는 유닛이 하나 있습니다. 저랑 은혁 씨랑 둘이서 예, 돼지두루치기와 멸치치기라고 해서 돼지두루 멸치치기 돼지두루 멸치치기라 그래서 예전에 한번 콘서트에서 재미삼아 한번 둘이서 발라드를 부른 적이 있어요. 돼지두루 멸치 돼지두루 멸치치기 돼지두루 멸치치기 아무튼 이게 대박이 난 거야. 반응이 너무 좋았다. 우리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둘이서 그 컨셉이 벌써 웃기잖아요. 우리는 진지한데 애들은 누가 보다 멸치고 팀에서 제일 뚱뚱한 애랑 제일 마른 애 둘이서 춤 제일 잘 추는 둘이서 발라드를 부르니까 근데 동희가 예? 유닛 할 캐릭터들이 많네. 그래서 제가. 저를 많이 탐내고 있어요. 0670원이 같은 회사 후배 도재정이랑도 콜라보세요. 와 너무 감사하죠. 아니 그 친구들이 저랑 안 하려고 그러지 어떻게 저야 뭐 해주시면 SM은 많죠. 윈터랑 둘이 해도 되게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어. 네. 근데 윈터 너무 작잖아. 그러니까 워낙 또 슬림해서 나랑 또 쓰면은 깜짝 놀라겠는데요. 네. 예. 아 좋습니다. 요즘 신동 씨가 이제 출연 중인 예능 먹칫바 이거 진짜 핫하죠. 먹칫바 예. 감사합니다. 또 다행히도 SBS에서 님이 예. 요즘 저의 밥 친구 먹칫바 잘 보고 있어요. 먹칫바 인기 실감하고 있나요? 프로그램에서 했던 게임 중에 가장 신박했던 게임은 뭐예요?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아니 인기 실감하고 있나요?의 가장 좋은 건 아이들인 것 같아요. 역시 이게 아는 형님을 하고 나서는 게임 아저씨가 어느 순간 돼 있고
방송에서 게임 해주는 아저씨, 게임 아저씨, 동선배 게임 아저씨 이렇게 얘기하고. 동선배다 그러고. 이제는 먹짓바라 하니까 뚱뚱한 아저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의 기준이 그걸 알아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사실 그 어린 친구들은 제가 어떤 캐릭터가 있는지 뭐 몰랐다가 그것 때문에 아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알고. 슈퍼주니어인 건 알아요? 모르죠. 희철이도 외국에서 형, 형을 따르는 가수를 알고 난 개그맨으로 알더라고.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아는 형님에서 농담 삼아 우리가 막 하다가 희철이 형이랑 나랑 같은 그룹이야 하고 딴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저 둘이 같은 그룹이라고? 뭐가 되게 안 어울리나 봐. 그러니까. 아니 먹지빠가 작년 연예대상에서 베스트 팀워크상 받았죠. 그죠? 아유,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데 잠깐 짧게 소개해 주신다면? 자, 이름은 먹지빠입니다. 먹자. 찌지도 빠지지도 말자. 라는 말이고요. 그렇죠? 10명에서 또 아주 등치 크신 분들이 처음에 몸무게를 잽니다. 팀으로 나눠요. 5대5로. 그래서 시작 몸무게 재고 끝날 때까지 먹고 운동하고 하면서 먹은 거 운동한 거 해서 몸무게의 높낮이가 더 적은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유지하는 더 찌면 팀. 안 되고. 맞아요. 빠져서도 안 되고, 쪄도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찌죠. 쪄줘야죠. 또 예능을 위해서. 우리 10명에서 지금 한 몇 회 했나? 한 3달 했나? 3달 안 했는데 합 도합 40kg 쪘나? 대박이죠. 10명에서. 그리고 나래랑 장우리 형은 거의 안 쪘고. 그 거긴 안 쪘고. 네. 뭐 우리 신기루. 사실 나선욱이 제일 많이 쪘어. 아. 와, 선욱이 진짜 많이 쪘. 네. 내가 어제 그래서 혹시 몰라서 병원도 소개시켜줬어. 야, 너 건강 상태 좀 한번. 여러분 나선욱 씨 나오는 아는 형님 편 한번 봐주세요. 아, 너무 웃겨. 살이 쪄가지고 성시경 목소리 안 됐던 기억나요? 안녕하세요, 성시경이 됐는데 살이 쪘나? 안 되로 목소리. 옛날에는 더 비슷했는데 뭐가 조금 달라졌어. 네. 잠깐만 김강수님이 동아 먹집에서 해산물 안 좋아한다면서 다 잘 먹더라고.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뭐예요? 조개찜 안 드신다면서요? 조개를 안 좋아한다면서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제 기준에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먹는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끝이잖아요. 저는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가 뭐예요? 없어요. 아,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싫어하는 게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덜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어때요? 김혜정님이 신동님의 네? 먹취향이 진짜 궁금해요. 먹 밸런스 게임 빨리 해주세요. 오케이, 좋다. 짧게. 자, 그럼 먹 밸런스 게임을 할 텐데 네? 둘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아, 꼭 골라야 돼? 이거 너무 어렵더라고. 아니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네? 탕수육은 찍먹이다, 부먹이다. 찍먹, 부먹. 하나, 둘, 셋. 부먹. 오, 자 그러면 삼겹살과 먹는 사이드 메뉴는 된장찌개, 김치. 된장김치. 하나, 둘, 셋. 된장. 오, 둘 중에 더 싫은 건 김치 없이 라면 먹기 대 치킨 무 없이 치킨 먹기. 하나, 둘, 셋. 치킨 무 없이 치킨 먹기. 와. 아니 신동이 여러분 나중에 얘기할게. 라면을 별로 안 맞아. 나 라면 안 좋아해. 여러분 안 좋아한다고 했지 많이 못 먹는다고는 안 했어요. 아, 먹긴 먹어요. 한 번에 세 봉지 정도 먹어요. 아, 자 그리고 닭갈비 사리로 넣는다면 우동 사리 대 쫄면 사리. 아, 내 면을 안 좋아해. 하나, 자, 둘, 셋. 쫄면 사리. 아, 그래도 해는 초장이다, 간장이다. 아, 하나, 둘, 셋. 초장. 이거 무조건 나왔습니다. 이제. 일단 부먹을 골라 주셨네요. 무조건 부먹이죠. 왜요? 사실 중화요리는요 복먹이에요. 아시죠? 셰프님이 가서 먹으면 부어 먹고 찍어 먹고 없어요. 그냥 같이 볶아서 나와요 원래. 아, 그렇게 해서. 원래 탕수육은 그런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근데 이제 볶아서 오면은 너무 꾸덕꾸덕해지니까 바로 부어서 먹어라 해서 따로 주는 거예요. 아하. 찍어 먹어라 해서 따로 주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네. 본인의 논리인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했어요? 원래 진짜요. 오. 네. 이현복 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부먹 좋아요. 네. 그리고 아, 김치는 아니고 된장이에요? 저는 삼겹살 먹을 때는 김치보다는 된장찌개. 왜냐하면 김치는 사이드로 구워 먹기 때문에. 그렇죠. 된장을 구워 먹진 않잖아요. 그래, 아까 치킨 무 없이 치킨 먹기는 이거는 싫어요? 아니 왜냐면 라면을 별로 안 땡겨요. 라면이. 나 진짜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 다랑 갔을 때 동이가 나 라면 다 끓여주고 동아 먹게 형 너 그 뭐 먹어? 밥 세 그릇 먹는다 왜? 아, 난 밥을 진짜 좋아해. 라면을 안 먹어서 깜짝 놀랐고. 그러면 아까 사리는 쫄면 사리예요? 아, 우동보다는 쫄면 사리가 나을 것 같아. 왜냐하면 면이 두꺼운 게 생각보다 조금 힘들어요. 그래요. 아까 초장을 더 좋아한다고 하셨고. 초장. 그렇다면 이쯤에서 퀴즈 나갑니다. 오늘 퀴즈는 예언 퀴즈예요. 처음으로. 왜 이렇게 급해? 아니 시간 마칠 때 돼가지고. 예언 퀴즈가 뭐냐면 일단 4부에 후각과 미각의 신 신동 씨에게 두 개의 생라면을 맡긴 뒤에 각각 어떤 라면인지를 맞히는 코너예요. 과연 거예요? 신동 씨가 정확하게 두 라면의 이름을 맞힐 수 있을까요? 맞힌다고 생각하면 1번. 못 맞힌다고 생각하면 2번. 골라서 샵 1077 짧은 문자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문자 보내시면 저희들이 선물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4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을 덜 좋아하는 분이 과연 마치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좋아해. 스테이트는 전거 생라면을 좋아해. Anyway.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엠을 사랑하는 거지. 라면 먹을래요? 가시도 예능도 모두 놓치지 않을 거예요. 다 잘하는 신동. 정말 특급 칭찬이야. 슈퍼주니어 오늘은 LSS 최신 특이죠. 신동 씨 함께하고 있어요. 아니 형은 성대모사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 너무 진짜 그걸로 정말 최고인 것 같아. 우리 지난번에 또 아영에서도 한번 그것 때문에 빵 터졌잖아요. 우리 양인 선배님 했을 때. 어쩜 내 흉내를 그렇게들 못 내니? 신동 씨 거기 댓글 뭐 달린 줄 알아요? 뭐 달렸어? 오, 김영철 드디어 상반기 한 건 한 듯. 이제 하반기에 고음 대결하면 끝. 올해 1년에 두 번 웃기나 봐요 제가. 아, 그리고 방금 전에 노래 듣는데도 형이 노래까지 잘하니까 난 그게 너무 웃겨 진짜. Person, 아니 이거 비하인드가 하나 있는데 맨날 네, 아는 형님에서 노래하면 우리 왕 작가님이 항상 혼내. 웃지 말고 하라고. 그냥 열심히 해. 웃음기 빼고 해. 그죠. 언젠간 그가 레베카 다시 레베카 그렇지 이렇게. 얼마나 웃겨? 네, 이렇게. 진지하게 해야 돼 노래할 때는. 아 우리 신동 씨랑 진짜 저희들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그런데 근데 신동 씨 중요한 네. 것이 그게 아닙니다. 뭐예요? 앞에서 예고해드렸던 후각과 미각의 신 신동 씨의 능력을 알아볼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부터 철가리도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먼저 네? 쭉 보세요. 유시오님이 1번 맞춘다. 그래도 동그리 동동인데 먹는 건데 아무리 안 좋아해도 맞출 수 있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어떨까요? 5243번님도 1번 라면 안 좋아한다고 했지 안 맞힌다고는 안 했죠. 어. 한 번에 3개씩 먹으면 모를 리가 없어요. 최정민 씨는 2번 못 맞춘다. 있네 그래도. 라면을 싫어하는데 다 맞추면 비겁한 변명입니다. 크크크. 오목이님 네. 2번 못 맞힌다. 진짜 맞추면 라면 회사 들어가서 일하셔야죠. 라고 좀 진지하신데. 예, 우리가 좀 나뉘어요. 진지하신 분도 있고 아까 비겁한 변명입니다. 솔직히 얘기할까요? 솔직히. 이게 제작진이 이걸 왜 준비했는지 전 대충 알 것 같아요. 제가 라면은 안 좋아하지만 생라면은 그렇게 좋아해요. 부셔먹는 거? 그렇지. 스프 뿌려먹는다 안 뿌려먹는다? 무조건 뿌려먹죠. 네, 다 뿌려먹어야죠. 아 생라면을 네. 좋아하고 생라면을 부셔먹으면 한 번에 몇 개까지 부셔드세요? 예전에 미국 가는 비행기에서 한 5개 부셔먹은 적 있어요. 게스트로 웃기기 있어요 이렇게? 헨리랑 같이 가는데 헨리가 내 거 뻬서 먹었다가 진짜 싸움 날 뻔 한 번 했어. 아 싸움 날 수 있죠. 네. 근데 나 얘가 좀 달라는 거에서 봉지 내밀었더니 봉지 채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얘가. 아 그런 거 음식에 대해서 예민하군요. 아니 선 넘었죠 이거는. 그렇죠. 하나만 그렇죠. 빼가야지. 자 그럼 이제 본 코너 들어갑니다. 신동 씨는 여러분 생라면을 맞힐 수 있을까요? 지금도 정답 주셔도 됩니다. 맞힌다 1번 못 맞힌다 2번인데 앞에 이제 생라면 두 개가 준비돼 있죠. 보셨나요? 네. 맛을 보시고 어떤 라면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자, 잠깐만. 어떤 라면인지 자. 이렇게 두 개 준비해 줬는데 스프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먹어야 돼? 네. 생라면만 맞추는 거니까. 진짜? 아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죠. 스프까지 다 하면은 안 되죠. 아 뭐 그럼 뭐 근데 어떤 라면이 있는지는 알려줘야지. 아 그건 알려드릴까요? 그거 알려줘야지. 그렇죠. 어떤 라면인데 자, 두 개인데 지읒 라면하고 네. 안성 땡땡.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스프는 없고요. 끓이지도 않았고요. 생라면만으로 과연 어떤 라면인지 맞힐 수 있을지 구별할 수 있을지 자 지금 두 개를 냄새를 맡고 계십니다. 보는 라디오 켜주셔도 좋고요. 먼저 1번 생라면부터 맛보시겠습니까? 이제 맛을 보세요. 아, 근데 냄새만 맡아도 알 것 같은데. 자 1번 먼저 드셨죠. 자 앞에 1번이라 적겠습니다. 아 벌써 자 여러분 알아서 지금
그냥 물을 드시고 끝났습니다. 1번 확실하나요? 네. 1번 끝났고요. 자, 2번 바로 들어갑니다. 야, 실시간으로 바로 자, 그냥 여러분 코너가 코너인데요. 자,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라도 1번 빨리 보내. 어딜 보내라고요? 1번 빨리 보내라고. 1번 맞춘다. 1번 여러분 마지막 1번을 빨리 보내래요. 박현주님이 이 아침에 라면 테스트 역시 동글이동동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1번, 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자, 신동. 1번은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BTS 팬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1번 지읒 라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안성 맞춤으로 만든 라면으로 하겠습니다. 6556번이다. 아, 라믈리에. 라믈리에란 친구 어때요? 괜찮은데요? 그죠? 아, 근데 라면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 거랑 여러분 맞히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에이. 생라면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야, 정확하게 1번 지읒라면, 2번 안성땡땡. 아, 아까 이랬잖아. 했잖아. 그 음이 뭐예요? 그냥. 아니, 먹자마자 알았어요. 딱 바로 지읒라면. 진짜 내가 생라면으로만 잘 먹는 딱 두 개거든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면만 보고도 대충 알았어요. 예. 이게 면 꼬불거림만 딱 보면, 왜냐면 이 안성맞춤 라면이 뭉태기로 꼬여 있어. 아, 그리고 아, 살짝 이 지읒 라면은 좀 가닥이 조금 많아요. 아, 예. 진짜 미쳤다. 아무래도 이 안성맞춤은 또 우리 사랑하는 호동이 형이 또 광고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예. 아. 이것 때문에 또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잘 먹고 있는데, 근데 좀 선 넘은 거 하나 있어요. 뭐요? 아, 우리 지읒 라면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순한 맛이 진짜 맛있어요. 우리 매운맛 준비했거든요. 아, 매운맛 아니야. 순한맛이 진짜 부셔 맛있어. 먹을 때는 순한맛이 더 맛있다. 아니, 끓여 먹을 때. 끓여 먹을 때는. 네, 부셔 먹을 때 매운맛. 저기요. 네? 라면 아까 안 좋아하신다고 잘 안 끓여 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래도 드시긴 드시죠. 아, 그래도 40년 먹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먹죠. 네. 심혜정님이 지읒 라면은 약간 넓죠. 네. 안성 땡땡은 좀 동그라죠. 아, 이게 동그라다 그러면 조금 헷갈려요. 근데 그건 끓였을 때. 이건 끓이면 확실히 알아. 그렇죠, 네. 그렇죠. 남현님도 아, 출근길인데 저 편의점 들어갔어요. 생라면 먹으려고요. 크크크. 네. 아, 좋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동 씨가 마칠 거라고 1번 보내주신 분들, 아까 네. 막판에 보낸 분들 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자, 보내요 했을 때 네. 한우 맵찔이 앤 굴무침을 보내드리고요. 에? 방송 끝나고 선곡표를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야? 한우 맵찔이 굴무침 뭐야? 어, 나 이 질문이 처음이었어요. 보통 한우 맵찔이 된 굴무침 보내드립니다 하면 아, 선물 많이 드리네요. 이 정도로 있었지. 이게 뭐예요? 한우 맵찔이라고 굴무침이 뭐야는 궁금하다. 근데 저도 굴은 또 안 좋아해. 한우는 좋아해. 어, 근데 이거 봐.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 땡초장 같은 느낌이네. 어, 이 맛있겠네. 네네. 시켜 먹어봐야겠다. 아니, 왜냐면 가끔 영철이 형이 미식가거든요. 영철이 형이 진짜 맛없는 거 잘 안 먹어요. 네. 항상 먹어도 맛있는 거 먹는데 영철이 형이 만든 그 저 미역국밥 한번 보내주잖아요. 네. 난 그거 너무 맛있더라고. 맛있죠. 어, 그래서 영철이 형이 뭐 한다 그러면 난 믿고 먹을 수 있어. 오, 그래. 오, 야, 이거 좀, 맛있겠다. 좀 다른 스타일이긴 한데 우리가 그 음식 네. 먹는 기준이. 아, 영철이 형 맛있어. 예. 네. 어, 저 한우 맵찔이 굴무침 보내드린다고 하는데 이 선물 가지고 시간이 1분 정도 이상 얘기하는 처음이었어요. 와. 아니, 근데 정지은님이 근데 도대체 좋아하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드신 건지 궁금하네요. 좋아하면 진짜 많이 먹어요. 어느 정도냐면 하루 세 끼 다 먹어도 될 정도. 오. 그래서 그 정도로 빠져 있는 거 굳이 고르자면 제육. 제육 그리고 치킨. 치킨. 예전에 한번 제 친구가 치킨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집에 잠깐 집 뭐 인테리어 하는 것 때문에 며칠 지낸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집에 살면서 너 때문에 치킨이 질린 적은 처음이라고. 아. 내가 하루에 막 두 번씩 시켜 먹으니까 얘가 좀 먹으니까. 질색팔색 하더라고. 네. 그럼 이쯤에서 이제 코너스 코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땡땡의 신동에게 물어봐. 빠밤. 아, 모든 분야의 신동의 신동식에 각 분야별로 질문이 들어왔는데. 오, 진짜? 어,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그 리액션은 약간 강박이에요. 아니면은 본인 가수잖아요. 네. 모든 게 이렇게 왜 예능인처럼? 어, 진짜? 어, 정말? 근데 이 정도면 이제. 가수보단 예능을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저보다 예능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심장 시절부터 그지. 아, 진짜 오래됐다. 어, 그럼 먼저 우리 혜주님이 네. 고기 덕후 신동님
보통 소고기 집에 가서 처음에는 소고기 모둠을 먹고 아~ 그 다음에 맛있었던 걸 하나 더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요. 아~ 문제는 매번 어떤 고기가 맛있었는지 이름과 맛이 기억이 안 나요. 이럴 때 이거 먹으면 100% 맛있다? 성공이다? 하는 소고기 부위가 있나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부위는요. 네네. 사실 소고기는 아, 너무 많은. 그래도 살치살이죠. 예. 살치살. 절대 후회 안 하죠. 각 부위별로 좀 차이가 있긴 있나요? 많이 있죠. 살치살은 사실 기름기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좀 느끼하고 부드러운 살을 좋아하시는 분들 살치살 엄청 좋아하시고 그런 거 아니고 이제 등심 안심으로 많이 나뉘잖아요. 예. 아무래도 너무 오일리한 거는 조금 질림이 있다 그러면 좀 안심 쪽으로 많이 가시고. 그래요. 그게 아니면은 사실 모둠으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모둠 먹을 때 구울 때요. 항상 기역니근 니근순으로 구우세요. 그러면은 외우기 쉬워. 그게 뭐야, 기역니근 니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모둠으로 나오잖아요. 등심, 안심 뭐 이렇게 기역니근 니근순으로 니근니까 등심 먼저. 그럼 내가 몇 번째 먹었던 게 맛있는지 기억이 나잖아. 그러면 첫 번째면 거의 등심이. 이런 식으로 먹는 거지. 나 그냥 지금 오늘 새로운 어떤 학문을 배우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하면 되지 쉬워. 기역니근 니근순도 처음이고. 네. 여러분 이거는 우리끼리. 동이랑 대기실인데 네. 형 고기에 소고기 안 좋아? 동아 나는 솔직히 말해도 돼? 소고기가 나는 맛이 똑같아서 한 3, 4번 먹으면 맛이 좀 약간 질려서 나 못 먹겠어. 진짜 동이한테 혼났잖아요. 진짜 별로였어. 그게 무슨 말이야 형? 그게 어떻게, 맛이 똑같지 않아? 그게 어떻게 똑같아? 말이 안 돼. 그럼 왜 다른 부위를 왜 팔아? 아 그래? 나는 그래서 동이랑 대화가 안 돼가지고 이상하더라고. 그거 어떻게 아니 퍽퍽한 것도 있고 부드러운 것도 있고 기름기가 있는 것도 있고 어이 뭐 입에서 살살 녹는 것도 있고 다 다른데 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니 장성민님이 먹는 것도 전문가처럼 춤도 전문가처럼 예능도 전문가처럼 노래도 전문가처럼 역시 신도 고기 설명하는 거 여러분 가나다 수준 꼭꼭꼭 기억하세요 하고 외우느라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름 닮아가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 저기 8809번님이 네. 한우 선생님 한우 선생님이라니요. 아니 저는 뭐 축에도 못 깁니다. 우리 먹집바 가잖아요. 저 10등이에요 10명 중에 10등이에요 아 저보다 상위 9분이 더 계세요. 먹집바 네. 여러분 10등을 모시고 토크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 1027번님이 동선배 아내 형님에서 점점 분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공식 학생으로 간다면 누구 자리를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영에서 동선배랑 케미랑 가장 잘 맞는 분은 누구인가요? 하셨어요. 아 근데 아영은 사실 누구의 자리를 뺏을 게 없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잘한다 못한다의 수준은 예전에 다 지나갔고 이제는 자기의 역할이 분명히 하나씩은 맞아. 다 있더라고요. 네. 경훈이 형도 경훈이 형의 위치 희철이 형 희철이 형 진호마저도 진호의 위치 그리고 동선배도 동선배 딱 하는 분량이 이게 참 신기한 게 가끔 제가 친한 게스트나 제가 필요한 게스트가 나오면 저도 일부에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해도 사실 누구의 분량이 없어지는 느낌이 아니더라고. 뭐가 다 있어. 그냥 이제는. 그냥 자기의 그 색깔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은 사람이 있고 덜린 사람이 있지만 네. 수근이 역할, 장훈이 역할 맞아요. 다 있잖아요. 그죠?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케미 잘 맞는 건 아무래도 희철이 형이 희철이랑 여보 둘이 꽁타면 눈으로 이런다? 맞아. 그럼 딱 업혀. 업히고 뭐하지? 갑자기 걸손 잡아. 나는 나인 걸. 내가 거기서 기속말 엄청해. 맞아. 기속말 되게 많이 알아. 이거 알아. 오케이. 그렇죠. 자, 또 아영 얘기 이어서 네. 백소윤님이 철파임 할 때 철업디와 아영 할 때 철업디 느낌이 많이 다른가요? 어떤 점이 다른지 좀 평가를 좀 해주세요. 여기는 아무래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서 분명히 아니 아영에서도 말 똑같이 잘하시고 앞에서 재밌어요. 근데 맨 앞에 앉아서 게스트만 보고 하니까 이렇게 진행은 좋은데 지금 영철이 형 뒤로 8명이 더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아 7명인가? 7명이 더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막 뭐라고 하는 거지. 특히 수근이 형이 한마디 하면 영철이 형이 힘이 쭉 빠져요. 수근이 너무 잘해. 그리고 또 나는 크리스마스 때 이번에 노래를 낼 생각이야. 그러면 호동 형이 영철아 얘기 잘 들었어. 자 그러면 다음 집은 어떨까?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동의 정확한 포인트. 뭘 뭐라 그런 사람이 많아. 관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투머치 관리자. 네. 우리 이민수님이 중간 집은 어때요? 아 그렇다면 이제 철업디만 자기 역할 찾으면 되나요? 이게 확실한 자기 역할이죠. 네네. 네, 영철이 형도 영철이 형 역할이 있어요. 네, 그럼요. 네. 저희 역할이 있죠. 그리고
초반 분위기는 사실 영철이 형이 다 만들어줘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실 수 있는데 게스트들 긴장하고 있을 때 영철이 형만한 멘트가 없어요. 본인이 긴장해서 막 어버버하는데 앞에서 더 재미없는 멘트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이 정도는 괜찮은 거구나 하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나 여기서 기분 안 나빠 하나 받아줄게. 경훈이가 옛날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경훈이 진짜 얘는 예능을 오래 할 줄 몰랐다. 경훈이가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몰라. 나는 사실 아는 형님 한 6회 8회 하다가 나는 안 맞다 빠지려고 딱 했는데 영철이를 딱 보는데 저렇게 하면 예능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두 달 정도 좀 지나면서 영철이를 보면서 그냥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예능을 하게끔 힘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슈퍼주니어 우리 LSS의 신곡 좋거든요 듣고 올 거예요. 감사해요. 노래 듣는 동안 신동 씨에게 궁금한 질문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샵 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료예요. 이렇게 춤추면 기분이 좋거든요. 또 이렇게 노래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심장이 빠지어 막서를 넘어볼까. 좋거든요. 좋거든요. LSS 듣고 왔습니다. 네. 이특 시원 그리고 신동이죠. 그죠? LSS. 네. 네. 장유미 님이 신동님 철파에 나와서 내 기분이 좋거든요. 좋거든요.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5192번 님이 기습 질문. 신동 씨 오늘 전매추 추천.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전매추. 이게 남의 메뉴를 고른다는 게 참 어려워요. 내 메뉴 고르는 것도 어렵지만 남의 메뉴 고르는 게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딱 떠오르는 어떤 점심에 이거 어떨까? 아까 뭐 제육 등등 얘기하셨잖아요. 뭔가 모르게 오늘 점심 왠지 반미가 살짝 땡기는데 혹시 반미 아세요? 반미 알죠. 저기 베트남 가면 사실 베트남식 샌드위치인데 너무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잖아요. 고수를 안 좋아하시면 근데 조금 반대고. 반대예요. 난 고수를 안 좋아하는데 나 고수 빼고 먹어도 맛있던데. 아니요. 반 딱 썰어가지고. 고수가 진짜 맛있는데 고수를 잔뜩 넣어야 돼요. 거기다가 생 오이랑 안에 고추랑 이걸 생으로 넣어야 돼 또. 그래요. 오늘 나 비가 와서 칼국수 이런 거 뻔한 거 추천할 줄 알았는데 반미 추천합니다. 반미. 그리고 반미. 저는 또 빵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자 다음은요. 서혜선 팀이 알았어요. 신동님 연예인 안 됐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고깃집 주인 하셨는데 나 뭐 했을까? 신동 씨는 저는 일단 지금쯤 아마 너튜브로 뭔가 하고 있었을 것 같아. 연예인 안 했으면 뭐 진짜 라면 담배사라든지 내 생각에는 아니 일산에서 저기 에어로빅 학원 같은 거 있죠. 줌바 댄스 있죠. 줌바 학원 원장 이런 거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왠지 그쪽에 분명히 뭔가를 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전문적인 춤까지는 아닌데 어딘가에 뭐 운동이나 누구 추천으로 한번 따라갔다가 그치. 흥미가 생겨서 원장까지 다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아마 네. 그 날렵함을 분명히 활용을 했을 거예요. 같아요. 저도. 아니면 요즘 그 점핑 이거 많이 하잖아요. 점핑 하는 거. 자전거 타면서. 아니. 신혜선 씨. 맞아요. 우리 혜선이 가는 거. 김혜선. 그런 것처럼. 신혜선이래. 신혜선 씨가 그걸 했나 싶어가지고. 우리 김혜선 씨가. 그런 거 하지 않았을까? 네. 또 이런 질문. 장현희 씨가 크크크 한참 하다가 빵도 안 좋아하고 라면도 안 좋아하고 뭐 먹고 살아요? 밥 세 그릇 먹는다고. 기본 밥에 고기를 한 몇 인분 드시죠? 한 번에. 무조건 한 숟가락에 고기 한 점. 그래가지고. 그럼 세 그릇이면 고기가 벌써 한 6인분. 6인분까지는 안 먹고 많이 먹어도 한 3인분? 4인분? 그렇죠. 3인분? 전에 여러분 신동진 옛날 강심장에서 그 15년 전 얘기인데 하여튼 나 기억나. 어떻게 살 뺐냐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신동씨는 난 궁금한 게 어떻게 살을 뺐어요? 에? 저 그냥 하루 3끼만 먹었는데요. 하루 3끼를 먹어서 살 뺐다 그래서 나 근데 너무 신선해가지고 네. 살짝 웃기려고도 했던 것도 있지만 뭐 먹는 걸 조절했지만 근데 실제로 주전부리를 안 한 거였어요. 진짜. 근데 그게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요? 어느 날 저기 우리 선배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느 선배 어디 개그맨 가수 연기자 이무성 이무성 노사연 선배님. 사연 누나가 나한테 야 동아 야 건강 너 요즘에 뭐 해? 그래서 아니요. 야 나 요즘에 하루 세 끼만 먹어서 건강하게 살 빼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우리끼리 우리 사연 누나 코끼리 소리가 최고야. 아무튼 노사연 선배님이 야 동아 하루 세 끼만 먹어서 살 빼자. 그러니까 저도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거야. 진짜. 아니 5799번님 동그리동동 혹시 내 땡버 지도에 맛집 저장해 두시나요? 하죠. 광명 근처 한 개만 딱 공유해 주십시오. 굽시. 광명? 광명 쪽? 김치찜 뭐 이런 거 좀 있는데. 밑에 쪽으로 많은 거 조금만 올라오면 감자탕 맛있는 데 많은데. 광명에서 올라오면? 네, 조금만 올라오면. 어디로? 네, 철산동 아니면? 아니 목동 쪽으로 조금만 올라오면. 목동 쪽으로 오면. 거기 위치가 정확하게 위치 그러면 지도로 돼 있는데. 큰일 났네. 고민 좀 해드릴 시간을 드릴게요 일단. 네. 광고 듣고 올게요. 예.
동그리동동 기습질문 김미숙님이 어? 신동씨 제일 중요한 감자탕 먹고 볶음밥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그렇죠. 안 먹은 적 있나요? 안 먹은 적 거의 없는 없죠. 것 같은데. 예. 함형진님은 신동씨 목요일마다 나와주세요. 코너 이름은 목집바 어때요? 너무 괜찮다. 목요일날 나오는데 찌면 안 되고 빠지면 안 되는. 네. 예. 찌고선 코너 빠지지 말라는 뭐 그런 느낌이 그렇죠. 되겠네. 목집바. 예. 하고 아이언 같이 가면 딱 좋을 텐데. 좋은데요? 좋을 텐데. 예. 그리고 우리 파리 상구부님 이야 오늘 명언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죠 얘기하다가 라면 다섯 명. 아 근데 그거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거든요. 에이. 근데 신곡은 좋거든요. 아 좋네요. 남현웅님이 신동님 쌀 홍보대사 위촌 뒤 시급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CF 뭐 찍고 싶어 그럼 즉석밥 너무 찍어보고 싶다 그랬어요. 찍어 던적 있나요? 없어요. 아직. 여러분 한번 지금 듣고 계시다면은 예, 즉석밥 딱 좋네요, 그죠? 진짜 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즉석밥에 예전에 뭐 이게 김 싸 먹거나 멸치 올려서 딱 한 숟갈 먹는 그런 CF 막 이거 있잖아요. 그 CF 이거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진짜 꼭 진짜. 한번. 예. 예. 아니 이제 시간이 없는데 우리 강혜경님이 데뷔 안 했으면 유쾌한 줌바쌤으로 유퀴즈 나왔을 때 어떻게 되나 그리고 거기서 뜨고 우리 철판에서 어떻게 되나 고정을 했을 거야 그리고 연예인 되는 거야? 아 그렇지 아 신동 씨 근데 오늘 한번 나왔지만 다음에도 또 한번 나와주시기 바랄게요. 아, 다음번에 좀 2시간 코너로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할게요. 네, 약속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2시간 하면 나올 거죠? 꼭 나오겠습니다. 꼭꼭꼭 네. 나와주세요. 우리 끝인사하면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시 우리는 아영에서 만날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 신동 씨 좋거든요. 오늘 끝인사할 거거든요. 오늘 하루 오픈은 지칠 때는 쉬어라 영철이랑 동희는 이제 쉬어라. Hello, hello, hello.